대부분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께 여쭤보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침대에만 누우면 별의별 잡생각이 다 들어서 잠이 안 와요. 쓸데없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결국에는 잠까지 설치게 만드는데요. 도대체 왜 그런 건지 궁금하시다면 또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국 노년내과 전문의 임명빈입니다. 밤에 쓸데없는 생각이 사로잡히다 보면 내가 왜 잠이 안 오지? 어떡하지? 라며 불안하고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생각 열차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브레이크가 고장난 생각 열차는 밤새 달리면서 잠을 절대 오지 않게 하죠. 여러분, 근데 사람의 뇌에도 브레이크가 있었다는 거 아셨나요? 뇌에 이 브레이크 기능을 가진 신경 전달 물질을 세로토닌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브레이크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쓸데없이 떠오르는 이런 생각들이 멈춰지고 마음이 편해지며 나도 모르게 잠이 오게 됩니다. 만약 이렇게 중요한 세로토닌이 몇 주 동안 지속적으로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본인이 견딜 수 있을 만큼보다 더 큰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세로토닌이 줄어드는데요. 스트레스 받는 상황이 지속되어 세로토닌 부족증이 발생하면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하다 자신을 책망하고 그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즉,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우울증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의사들은 불면증은 우울증이라는 큰 빙산의 일부분이라며 불면증과 우울증을 연관짓는 것입니다. 즉, 밤에 쓸데없는 생각 때문에 잠이 안 오는 분들은 세로토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로토닌을 올리는 방법들을 알아보죠. 세로토닌을 증가시켜주는 약, 즉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일단 처방약 없이 치료해보는 방법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세로토닌은 트리토펜이 변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트리토펜이 많은 음식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트리토펜이 풍부한 음식으로는요, 기름진 생선, 육류, 달걀류와 유제품, 콩류, 견과류, 그리고 다크초콜릿이 있습니다. 알코올, 카페인, 그리고 조미료, 과다 섭취 때문에 세로토닌이 줄어들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비타민 D와 오메가3. 논문에 나온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트리토펜이 뇌 안으로 들어와서 세로토닌으로 바뀌는데 비타민 D가 꼭 필요로 하고요. 또한 오메가3가 충분해야 이 세로토닌이 원활하게 쓰여집니다. 셋째, 유산소 운동. 운동을 했을 때 이 트리토펜이 뇌 안으로 더 잘 흡수되기 때문에 세로토닌을 간접적으로 올려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보너스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여태 트리토펜에서 세로토닌으로 변한다고 했는데 한 단계 더 나아가면 이 세로토닌은 멜라토닌으로 변하게 됩니다. 멜라토닌은 뭐죠? 이미 아시다시피 수면을 관리해주는 신경전달 물질이죠. 이러니 세로토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자, 방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를 시도해봤는데도 잠이 드는 게 어려우시다면 낮에는 세로토닌을 올려주는 항우울제를 시작을 하고 저녁에는 주무시기 전에 멜라토닌을 복용해 수면을 유도하게 도와줍니다. 이러면 졸피뎀과 같은 강한 수면제는 필요 없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시니어 구독자 여러분, 오늘 밤에는 쓸데없는 생각 없이 잘 주무시길 바랍니다. 만약 처음 오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을 통해 더 많은 영상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